안녕하세요, 진나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브라는 게임을 가져가 봤습니다.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쭈꾸루 공포 게임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한번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자,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진짜 오래간만이다. 한낮에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관에 가고 있었습니다. 잊은 건 없니, 이브? 맞다, 손수건 챙겼니? 있잖아, 생일 선물로 줬던 거. 주머니 안에 잘 챙겨둬야 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와, 오래간만이다. 자, 도착했네. 이분은 미술관 처음 와보지? 오늘 보러 온 거는 게르테나라는 사람의 전시회인데 그림 말고도 조각이라든지 여러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 이분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야. 응, 엄마. 접사하고 올까? 그래. 그리고 전단지도 받아가자. 먼저 보고 있겠다고? 정말 이브도 참 어쩔 수 없네. 미술관 안에선 조용히 해야 한다. 알겠지? 뭐 너라면 걱정 없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렴. 네. 오. 왜 세이브는 없네? C. 확대 가능하네. X. X는 그냥 장비 같은 느낌이 있나봐요. 어서 게르테나의 세계에 오늘은 물음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간은 현재 바이스 게르테나전을 물음표하고 있습니다. 게르테나씨가 말년에 그리신 아름다운 작품에 부디 마음껏 마음 가운데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어. 진짜 어려워. 나도 글씨를 참 못 읽는 것 같아. 악이 없는 물음표.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무서워. 꽤나 커다란 작품이네. 심해 땡땡.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는 그 세계를 모모를 하기 위해 캔버스 안에서 그 세계를 모모를 했지. 게르테나 씨 역시 대단해. 아무리 존경해도 모자랄 정도야. 아, 당신이 살아있었다라면 반드시 제대로 들어갔을 텐데. 기침하는 남자. 아, 여기 전시관 오래간만이다. 이거 작은 충격으로 저 줄기 부분 느껴지게 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게 되면 대체 얼마나 변상해야 하는 걸까? 무서워라. 작품에 손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술관의 제일 중요한 거죠. 영원한 잠. 땡땡의 정신. 이야, 역시 게르티나의 선생님이야.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이 느껴져. 어? 엄마 아빠가 살아? 어라? 너의 부모님이라면 방금 전에 저기 있는 현관으로 가셨단다? 현관이요? 그저... 여기 위도 있네. 이 사람 그분 아닌가? 아니, 야, 근데 많이 발전했다. 무게송. 지장석. 오, 엄청 큰 작품이야. 땡땡땡의 세계. 어? 어? 방금 깜빡이지 않았어? 뭐야? 어째서? 어째서 나 왜 혼자? 진짜 나 혼자? 아, 세이브 여기 있다. 아무도 없어.
저기요? 저기요? 아이, 깜짝이야. 좀 얘기를 할 곳이, 기차 얘기를 할 곳이.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가볼까? 안녕히 계세요. 열리지 않아. 홀리 쉣. 뭐 지나갔는데, 여기? 왜, 가온 모습에 그대. 과일이 떨어져 있다. 뭐지? 여기 파란색이 좀 삐져나는데, 물감이? 액자 뒤에 푸른 액체가 흐르고 있다. 1위 오드오렴 2부 비밀 장소를 알려줄게. 여기 발자국이. 심해로 가라는데? 자, 그 전에 세이브 한 번만. 아, 일은 세이브를 할 수가 없다고요? 가자! 왔어. 여기 세이브. 세이브가 있긴 하네. 잠겨 있어. 1위 5위 니 오렴? 의자 위에 장미가 피우는 꽃병이 있습니다. 가져간다. 빨간 장미를 얻었습니다. 그의 장미가 땡땡 순간 당신도 땡땡땡 할 거야. 키가 있는데? 뭔가 떨어져 있어. 파란색 열쇠를 얻었다. 표정이 조려들 아드 들려 돌려줘. 안 돼, 안 돼. 이거 내 키야. 맞다. 난 개미. 난 그림을 좋아해. 내 그림을 보고 싶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너 그림 어디 있니 너? 모서리주의. 모서리를 주의하라고? 여긴. 최종장. 제2장. 제1장. 프롤로그. 모서리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 개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 잘 보니 이 그림 벽에 뗄수 있을 것 같아. 뗀다. 개미 그림 얻었습니다. 아마 요것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건 내 그림. 욕심 멋있어. 빠니. 이거 뭐 어디다 두신 거지? 거미 그림이 그려있다. 나비 그림이 그려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놔요? 개미야, 너의 그림으로 조금 비춰줄게. 이거 그거였나? 피가 그려져 있는 것 같다. 내가 개미를 밟았나 봐. 뭔가 떨어져 있어. 초록색 열쇠야. 좀 이상한 거 오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오면 안 돼요. 해도 못 오지 제가. 뭐 깨지는 소리가 났어. 내 그림 어떻게 됐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신사 숙녀분이 신사? 숙녀분이 좀 가져가셨단다. 세이브는 그래도 계속 합시다. 어우, 씨, 깜짝이야, 씨. 고양이다. 오래간만이다, 얘. 벽에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나 있다. 뭐야, 무언가 체조를 하고 있어. 뭐야.
숨바꼭질 할래? 개뜬 거 없네? 어? 어쩐지, 어째선지 내가 쓰러진 모습의 그림이 그려진다. 숨바꼭질. 음표가 X자가 그려져 있다. 나에게 기회는 몇 퍼센트죠? 어어어. 저도 여자예요! 물론 내가 플레이하는 사람은 남자긴 한데. 오. 아이씨, 누가 손 안 닦았어, 씨. 요즘 코로나인데. 어우. 어우, 나 아파해. 어, 잘못 눌렀다. 안 봤던 게 여기죠? 야, 어떻게 된 게? 야, 여기 다 둘러봤는데, 여가 하나만 모르고. 들켰다. 경품을 줄게. 뭐야? 뭐 떨어진 소리가, 아, 여기 있구나. 뭔가 떨어져 있어. 나무 물고기 머리를 얻었습니다. 나무 물고기. 세이브는 계속 해둡시다. 어, 위에 뭐가 있는데요? 손이 닿질 않아. 누르면 움직일 것 같은 받침대가 있다. 누르면 움직일 것 같은 받침대가 있다. 락은, 저기요. 엠마, 어디가? 아무래도 의자인데 쓴다. 귀를 기울여 본다. 스쿼트처럼 보인 천 속에서 희미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다리를 본다. 각 다리가 하이힐을 신고 있다. 다리 하나만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않아. 하이힐. 상자 안엔 더러운 신발과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어? 상자 안쪽에 하늘색에 띈 작은 하이힐이 보인다. 유리로 된 하이힐을 얻었습니다. 상자 안에 더러운 팔레트와 붓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안에 작은 동물의 박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자, 하이힐이야. 작은 하이힐을 두었다. 어우, 너무 좋아해요. 이제 여기로 와볼래? 됐어. 거기서. 뭔가 있어. 나무 물고기를 얻었어. 나무 물고기 머리와 나무 물고기 꼬리가 이어져서 하나가 됐어. 물고기 모형을 얻었습니다. 의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아, 의자 이제 돌아다니는구나. 고마워, 의자야.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 끼운다. 고양이 소리가 갑자기 확 나는데? 태엽 장치 식물, 화분에 작은 떡잎이 자라있다. 언밸런스한 상자. 세이브. 효과음은 조금만 줄이자. 야, 임마! 아, 혀가 움직이고. 아, 이거 맞다. 이거 밟으면은. 잊었을 즈음에 사나운 입술주의. 사나운 입술. 배고파. 먹을 걸 내놔. 아! 둘러본다. 어? 저기 식물이 좀 자란 것 같다.
살아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거짓말쟁이들의 방. 여기 뭐야, 이거?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군가? 물이 들어있는 꽃병이다. 빨강한 장미꽃을 심는다. 오! 빨간 꽃이 건강해졌어요. 자, 왕따가 한명 있어. 왕따가 한명 있다고? 정답! 나! 잠시만요. F6! 거기에 올바른 위치야. F6이 올바른 위치. B2! 거기가 올바른 위치야. 하얀 옷을 입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하얀 옷, 너한테 한번 가볼까요? C5야말로 올바른 위치야. 진실을 말하는 건 초록색 옷뿐이야. 노란색 옷은 의견에 동의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F6을 말하고 있고, 얘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건 초록색이라고 하고 있고, 왕따가 한 명이 왕따요? 잠시만, 왕따. 오, 하얀색 옷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 왕따. 노란색 옷에 동의해. C5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C5. 아악! 야, 이마, 거짓말하는 새끼들 나와. 너하고. 너지 임마 나쁜 놈 B2 거기가 올바른 위치야. 초록색 한번 해볼까? F6 아악! B2 거짓말 자식들. 뭐야? 오, 얘 뭐가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 거짓말쟁이! 그 그림이. 거짓말쟁이! 괜찮아, 너는 죽었지만, 내가 퀴즈를 풀었잖니? 나 세이브를 한번. 이거 또 자랐어. 태엽 장치 식물. 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가 보이는 것도 있다. 꽃봉오리가 되어 있는데 뭐. 나 지금 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아예. 뭐지? 더 이상 할게 없는데? 태엽을 돌려야 되는데, 한 번 더. 영역이 떨어져, 여기 있다. 좋았어. 다 돌렸다. 계속 쟤는 잊혀질 쯤이라고만 얘기하네요. 화분의 나무에 파란 열매가 열려 있다. 딴다. 파란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제 얘를 아! 이제 얘를 파란 열매를 주고 파란 열매 입안에 넣었다. 맛있다. 이거 마트 다녀오셨나? 예. 너의 마음에 든다. 여기 통과시켜준다. 내 입안으로 빠져나가라. 잠시 매너 있게 세이브는. 자, 들어가자. 뭐야, 이 단두대. 점점 올라가는데요? 아씨, 깜짝이야, 씨. 숨결. 후.
어? 아, 뭔지 모르지만 여기 딱 보이길래 갔는데. 여기다. 모모를 먹는 땡땡. 뭘 먹어요? 땡땡의 무늬. 땡땡의 무늬? 훗! 아! 아? 마음의 상처. 붉은 여인의, 아, 붉은 옷의 여인. 깜짝이야, 씨.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오면은 제가 아야 해요. 제 심장이 지금. 일로 와봐. 아저씨, 제가 나 괴롭혀. 담배 피는 땡땡. 마음의 소리. 그거 내 심장은, 아저씨 저거 퇴치해줘. 안 해주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지? 안에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좀 책 좀. 세계 미술관. 다양한 미술관의 사진에 실려있다. 열쇠 구멍이 없어. 이문에 열쇠가 다른 방법이 알려진다. 다른 방법? 책 사이에 글자가 적힌 책갈피에 꽂혀있다. 즐거워? 네니우? 움직이는 그림책의 저자 그림 XXX. 깜빡쟁이는 갈레트 대 루아.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책이 있다. 읽는다. 오, 뭐야, 이거. 깜짝쟁이의 갈레트 대 루아. 깜빡쟁이구나.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널 위해서 갈레트 대 루아를 만들었어. 그게 뭐야? 이 파이 안에 코인이 넣어서 먹는 파이 안에 그 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재밌겠다. 그렇지? 자, 그럼 나눠줄게. 샤샥 샤샥. 자, 원하는 거 골라. 잘 먹겠습니다. 우물우물우물. 앗! 왜 그래? 뭔가 단단한 걸 삼켜버렸어. 아하, 깜빡쟁이네. 뭐 동전일 거야. 어쩌지? 동전이 작으니까 괜찮아. 저 정리하고 올게. 엄마 왜 그래? 서재 열쇠 본 적이 없니? 서재 열쇠? 어, 보통 저 테이블 위에 어라? 또 동전이다. 이 동전은 분명 파이 안에 넣었을 텐데. 혹시 어디로 간 걸까? 아빠한테 혼나겠는걸? 어쩌지? 어머나! 나도 참 깜빡했네. 아! 열쇠 찾았다! 지금 문 열어줄게. 야, 저거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 아. 세이브를 하고. 영혼의 자비. 물에. 꽃병이. 장미꽃을 꽝꽝해졌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나 이거 알 것 같아. 정답. 희귀콧물이 하고 있는 진나. 천막 아래 땡땡. 그러니까 이거, 나 맨날 이불에서, 아니, 침대에서 맨날 하는 거. 장미야, 그대는 땡땡땡땡 생명의 무게를 알도록 하라. 꽃병에 물이 들어있지 않아. 그 장미는 물음표 때 당신의 것이다. 뭔 소리지? 아래 떨어지는데? 파란 장미 잎이 떨어지고 있다. 파란 장미가 계속 떨어져 있네요? 푸른 옷에 여기. 묻혀있다. 보이지 않아. 잠겨있어, 여기. 여기 나중에 와야 되나봐요. 혹시 이 물 같은 거를 아, 일단 안 되나봐요. 어? 어? 여기 사람이. 그 전에 그림 좀 울창한 사람. 그렇고. 아, 잠시만. 말을 걸어볼게. 아파. 괴로워 보인다. 가볍게 어깨를 두르게다. 하지마. 무척 괴로워 보인다. 난 잘해본다.
열쇠를 주고 있다. 가져간다. 작은 열쇠를 가지고. 아, 너 또 그거잖아. 아, 키가 있었죠? 어, 여기 사용하는. 엠마! 엠마! 에이! 으! 으! 아! 파라잡이! 개또! 으! 도망쳐! 너 뭐, 너 오래! 됐다. 오, 오래간만에 본다. 어머, 이제 괴롭지가 않아. 응? 어! 에이, 뭐야, 또 뭐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어,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 맞지? 아, 다행이다.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너도 왜인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구나. 아, 너랑 비슷한 상황이야. 게다가 이 장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내 몸에도 통증이 느껴지더라고. 아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아프지 않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우선은 말이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지 않을래? 이런 기분 나쁜 장소 계속 있다가 이상해질 거 말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을 안 물어봤구나. 나는 게리라고 해. 내 이름은? 저는 이브라고 해요. 이브라고 하는구나. 아, 이 혼자서는 위험할 테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 줄게. 가자, 이브. 어이씨, 깜짝이야. 야! 방금은 조금 놀랐을 뿐이야. 자, 정말이라도. 아무튼 이런 이상한 게 있으니까 조심해 나가자. 오, 이제 말을 걸 수가 있네. 우선 출구를 찾을 때까지만 부탁할게. 그러면 난 세이브를 하러 갈게. 와, 게리 오래간만이네요. 조각상이었어. 뭐야 이거, 방해되네. 이브, 잠시만 떨어져 있어볼래? 으차. 좋아, 이제 지나갈 수 있겠어. 왔어, 가보자. 어우야, 신부의 왼손, 신부의 오른손, 비탄에 잠긴 신랑, 비탄에 잠긴 신부. 왜죠? 어, 이거 봐, 고양이. 관찰한다. 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인형은 아닌 듯하다. 앉아본다. 어! 아, 괜찮니? 이건 다가가지 않는 편이 좋을걸? 어, 일단 쟤도 그럼 게리한테 치워달라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첫 잔의 이야기를 들어라. 첫 잔의 이야기를 들어라. 오우, 쉣. 아,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왜 바닥에 왜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야, 왜 바닥에 이딴 것들이 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왜 저거는 왜, 어? 얘 뭐냐? 왠지 이 눈만 출혈된 것 같지 않니? 자, 일단은 얘 지나가기 전에 여기부터 참여를 합시다. 찻잔의 이야기를 들으래요. 찻잔의 이야기요? 커다란 찻잔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들은 같은 색의 컵이 아니면 차를 따르지 않는다. 확실히 찻잔도 컵도 각각 4개씩 있나 보네.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은, 아! 어, 이거를 먼저 가 맞게. 아, 잠시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얘를 먼저 밀고, 얘도 밀고, 얼라? 응?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얘를 밀고? 밀고? 얘를 민 다음에? 얘도 밀고?
이런 빨간색이 안 되잖아. 아, 이게 아니다. 처음에 여거를 빨간색을 밀고 파란색을 민 다음에 뭐였지? 아, 얘 내려. 파란색이 내려. 그리고 이게 맞나? 잠시만. 생각을 해, 생각을 해. 착장 파란색, 초록색. 얘를 여기다 두고. 올리고. 얘를 올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가냐? 아, 파란색 어떻게 가냐? 갈 수가 아예 없는데? 어,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하고. 와, 됐다. 나 어떻게 했지? 됐다. 후! 방 안에 홍차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어, 뭐야. 향기에 민감한 가시고양이. 이거 뭐라고 있는 걸까? 향기에 민감한 가시냥이? 가시고양이? 가시냥이! 그냥 가시냥이요 부르지 뭐. 뭔가 귀엽게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게르테나는 꽤 그럴듯한 단어를 잘 만들 테니까 읽을 때 고생한단 말이지. 어? 액자에 뭔가 빠져나와 있다. 꼬리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도 문 앞에 있던 이상한 개가 사라졌어. 이걸로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걸? 아, 고양이가 홍차를 좋아하나봐요. 우울. 어려운 글자가 적힌 제목이다. 우울이라고 읽어. 뭐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우울해지만 또 하지. 저거는 그건데? 혐오인데 저거는? 너 이런 거 뭐냐 할 때 그런 표정이 되죠? 퍼즐. 컬러풀한 해골이다. 이거 가짜 맞지? 감정. 사람처럼 보이는 나무 조형이다. 이런 거 잘도 생각해냈니? 뭐 이상하게 뭐 만들만한 것도 없고 있을만한 것도 없는데요 여기. 와인 소파. 커다란 와인잔에 대각선으로 잘라있으며 안에 빨간색 쿠션이 들어있다. 그렇게 앉기 편해 보이진 않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매달린 여인의 그림이 걸려있다. 커피와 케이크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있다. 하얀 뱀의 그림이 걸려있다. 잘 보니 눈 부분이 파여져 있다. 어? 얼음으로 된 산처럼 보이는 그림이 걸려있다. 여기 눈 가면? 여기도 갈 수 있네. 잠시만, 여기 갈. 방에 나가려면 원래대로. 어? 오케이.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꽃. 좋네. 그 꽃을 주면 여기 진강 해줄게. 헤헤. 헤헤. 꽃 줄래? 아, 안 줄 건데? 조금 정도 줘도 괜찮잖아. 헤헤헤. 미또라이를 본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있겠죠가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밀고, 여기로 밀면 다시! 얼라리. 예치. 됐다! 의자 위에 뭔가가 놓여있어. 안약을 얻었다. 안약! 좋았어. 이걸로? 아까 전에 여기 아래 눈이 출혈돼. 어우. 자, 안약을 넣어줄게. 톡! 오호호. 제 운전만 초롱초롱한 거 봐. 뭐야, 어디가 너? 어? 어?
만약에 너는 눈을 벽 쪽에 바라보고 있다. 여기요? 벽에서 위압감이 느껴져.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어. 어? 발 밑에 뭔가 떨어져 있어. 빨간 유리구슬을 얻었어. 빨간 유리구슬? 빨간 유리구슬. 오! 액자 뒤에 글자가 적혀있어. 해골의 왼손에. 아까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보다, 그러면. 해골 왼손에 뭐가 있나 봐요? 잘 보니 해골의 손가락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이건 반지 맞지? 아,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은색 반지를 얻었습니다. 은색 반지 감사합니다. 은색 반지? 누구한테 주는 거지? 너니? 약지. 결혼한 사람은 약지지. 오! 꽃다발이 떨어져 있다. 부캐를 얻었습니다. 행복한 신부. 왜 신랑은 반지를 못 껴주나요? 원래 이런 거는 여자한테 끼워주는 게 국룰이죠. 부캐를 얻었는데 이제 뭐하지? 아! 야, 너 임마 꽃 좋아하지? 꽃 주면 안 될까? 여기 지나가게 해줄게. 꽃좀 주지 않을래? 부캐를 건네준다. 에헤 고마워. 연기가 좋다. 에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약속이니까 이문 쪽으로 갈수 있게 했어. 그럼 안녕. 오오오오 잠시만. 혹시 뭐 눈이 갑자기 따라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아, 맞네요? 아, 쟤네 그거잖아. 뭐야, 이것도. 금색 코끼리에 램프가 걸려있다. 램프? 신문지가 펼쳐져 있다. 신문을 읽고 있는 기부인. 이곳은 어두워서 신문을 읽기 힘들지. 힘드시구나. 제가 좀 밝혀주겠습니다. 시간의 파수꾼. 글자판에 글자가 떠오르고 있다. 꽃잎 한 장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위험할 때 도울게요. 어떻게 할까요? 어쩌지? 이브, 이 시계가 하는 말을 믿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꽃잎 주고 싶지가 않아. 아쉽다. 뭐가 있나 봐요, 꽃을 저걸 줘도. 매달린 남자. 좀더 자세히 본다. 아래 써져 있는데? 69, 69? 아, 이제 2569, 2569. 2569. 일단 나 이거 한 번만 줘도 될것 같은데? 장미꽃잎을 준다. 거래 성립. 아우! 내가 위험할 때, 여기다. 2, 5, 6, 9. 4개의 숫자라. 그림 힌트가 있지 않을까? 어? 오! 맞췄어! 나이스. 허공을 바라보는 여인. 왠지 이 그림만 다른 여인의 그림들과 분위기가 다르네. 눈이 새까맣게 꺼림칙해서 별로 다가가고 싶지가 않아. 나만 바라보렴, 그러면. 거울 앞에 뭔가가 놓여져 있다. 금색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 오! 와, 개리하고 이쁘다. 거울에 뭔가가 적혀 있니? 물고기의 단편, 노란 여인의 곁에.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이게! 너 지금 가봐! 어머, 깨졌어. 난 펌버가 많이 기잖아. 어서 가자, 이브. 야다.
기분 탓일 거야. 어? 어? 이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정보는 없는 것 같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고요? 즐거운 매일. 미술관에 조금 신기한 유원지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다. 여기서 놀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끝나버렸어. 아주 멋지지? 그러니까 너도 여기 있는 건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 모두가 있으니까. 빨리 나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왜 나가자고 했을까, 게리는? 돈 자라는 족. 어? 금 물고기보다 이 금으로 된 새가 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야, 이 작품? 잠겨 있다. 앞에 철창이 놓여져 있어. 사용법이 다른 걸까? 그러면 잠시 저기 가서 이 새하고 교환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저씨. 아저씨 뭐 방법이 없는데? 쟤네 나 공격할 텐데 조금 있으면 아닌가? 어 여기 뭐가 있어? 뭔가 떨어져 있어. 구멍난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공 아까 주운 물고기 모형에 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금색 물고기와 구멍난 구슬을 합쳤다. 금색 램프를 얻었다. 오! 밝다! 공이 전구 부분이구나. 아씨, 그만 놀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엄청 밝은 램프네? 괜찮아, 이 코끼리와 교환하지 않을래? 교환할게. 고마워. 그럼 이 코끼리 줄게. 금색 코끼리를 얻었다. 아, 밝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코끼리를 뭐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너 나 계속 따라오는 거니? 아저씨 혹시 코끼리랑 교환할 생각 없나요? 오오 깜짝이야. 저 금으로 된 코끼리 정말 크고 아름다워. 이 금으로 된 새와 교환해 주지 않을래? 좋아. 그럼 코끼리는 여기에 두면 되는 걸까? 자 이렇게 금의 새를 교환. 금색 새를 얻었습니다. 어 뭐야? 고마워. 아 정말 크고 아름다운 코끼리야. 저 코끼리 진짜 금은 아니긴 하지만 괜찮겠지 뭐. 저 갑니다. 쟤 무슨 보고 일어난 거지? 자, 새를 넣읍시다. 게리에게 금색 새를 넣어달라고 했다. 오! 새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됐어! 빨리 얘한테 조사하자. 이렇게 엄정에 가로막혀 있으니 보면 뭔가 추가가 있을지도 몰라. 엄마 아빠인데? 뭔가 액자 위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회색 뉴스를 얻었다. 하, 또 일생인가? 주관이었네. 이브, 무슨 일 있니? 뭐?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브의 아빠랑 엄마니? 확실히 듣고 보니 이브랑 닮은 거일지도. 하지만 왜 이런 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 거지? 뭐? 두 사람 모두 어디 있냐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괜찮을 거야. 분명 어딘가에 계실 거야. 꽤 마음에 굳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골라야 하는구나. 뭔 소리야 방금? 문이 열리지 않아. 어? 거짓말이지. 이번에 잠금장치 따로 없는. 뭔 소리야 이 밖에. 이제 위험한 것 같아. 이분 조심히.
어떻게 방법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니?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서 도망치면 좋을 것 같아. 저거 봐 이거. 건너면 잠긴 문이 있어. 방금 저 회생 열쇠가 있으면 저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자. 자,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놓치지 않을 거라미. 이거 치면 지름길이 될 거야. 알겠지? 부탁해. 비켜. 짰어. 빨리. 약속이니까 잠깐만 시간에 멈춰줄게. 고마워요. 너무 조금이잖아. 회생 열쇠를 사용했다. 아, 진짜 위험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꼴 좋다 이 자식들아.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 어라? 이브? 잠깐, 얼굴빛이 안 좋은데 괜찮아? 어? 이브, 잠깐만, 정신 차려! 이브! 왜 갑자기, 뭐야? 어? 빨간 장미꽃이 어디에도 없어.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오, 뭐야? 앞에? 어디에 있어도 모두가 이쪽을 바라봐. 야, 애들이 갑자기 다 피가 수많은 마네킹. 이브, 어디에 있니? 빨리 안 도망가면 따라잡힌다. 아, 어쩌지,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아빠가 우리를 찾고 있나 본데? 잉크가 넘쳐서 더 이상 기록할 수 없다. 나 세이브 못했는데요? 아, 장미꽃이 가져가게 된 순간 녹아버렸어. 이 정도면 나 똥손인데 너무. 그래도 참, 어디로 간 걸까. 혼자 먼저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곤란한 걸.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엄마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림 속의 여인은 웃고 있다. 그림 속의 여인은 웃고 있다. 너네 다 웃고 있지, 자식들아? 맨날 웃고 있어, 이 자식들. 어? 엄마랑 아빠. 이 앞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진짜? 무슨 소리? 달려. 아니, 이보, 기분 좀 어때? 무서운 꿈을 꿨어. 그래, 불쌍하게도, 뭐, 무리도 아니지. 그런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말이야. 깨우는 게 좋으셨으려나? 미안해, 눈치지 못했어. 이브, 그 코트의 주머니 뒤져볼래? 응? 사탕이 들어있다. 그거 줄게, 먹어도 좋아. 조금만 더 쉬었다가 출발하자. 아, 맞다. 이브의 장미는 저기 있는 꽃병에 심어뒀어. 심어져 있다. 빨간 꽃을 얻었습니다. 어머, 아직 더 자도 되는데. 이 방 안 자는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은데 확실히 쉬어두렴. 세이브를 먼저 해볼게요. 미술관의 금지 사항. 큰 소리의 대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만년필 사용, 만년필까지 사용 금지돼? 여기서 나가는 거 금지. 뭐야 이거? 무죄.
이브, 이제 출발해도 괜찮겠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가보자. 잠깐만 기다려. 오, 오케이, 코어트 입었어, 다시. 기다렸지? 그럼 가자. 나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기. 이쪽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딴 데 가자. 세이브. 밀크 퍼즐. 이브, 백지 퍼즐에 대해서 알고 있니? 몰라. 뭐 이름 그대로 백지처럼 새하얀 퍼즐을 말해. 그림이 없으니까 평범한 퍼즐보다 어렵다던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완성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 왜냐면 그림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그림의 퍼즐에 대해 비로소 하는 보람이 있는 법이니. 뭐야. 멀리에 지는 덧없는 마음. 아래에 벚꽃인가? 이것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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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쪽으로 가려면? 여기. 여기서? 요거라고? 요거라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요? 커다란 거울이 있다. 게리하고 이쁘야. 여기다 책이 있다. 땡땡땡. 나는 그를 땡땡 같은 아름다운 땡땡의 손가락을 땡땡해서 땡땡을 땡땡하는 그녀를 그대로. 뭔 소리야? 게리가 책을 덮었다. 이런 건 어른이 되고 나서 읽으려. 아. 정말이지. 흠! 오. 이거면 됐지? 그리고 게리가 이런 거를 열어주는구나. 이런 건 좋네요. 여기도 그림이 하나가 있네. 결별. 아하, 뭔가 꺼림칙한 그림이네. 뭐야? 불빛이! 잠깐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거기, 이브, 거기 있니? 있다. 그럼 다행이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나? 그건 그렇고 곤란하게 됐네. 아, 맞다. 라이터가 있었지. 까먹고 있었네. 뭔 소리야? 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본관의 화기에 연구합니다.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검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스태프가 발견할 경우. 뭐야 이거? 정말 힘드네. 정신적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되어 있구나. 라이터 하나 피웠다고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나요? 갑자기! 잠깐, 괜찮아? 얘 이름 뭐였지? 기다려! 있지,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이니? 역시. 나는 게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브라고 해. 우리는 미술관에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영문을 모를 장소에 헤매게 돼서 지금 둘이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나도 누가 없는지 찾고 있었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역시 있지. 괜찮다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여자아이 혼자서는 위험해. 여긴 이상한 생물도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가 같이 가지 않을래? 다 같이 가는 편이 더 든든하기도 하고. 응, 갈래. 그럼 결정됐네. 이름이 어떻게 되니? 메리. 얘 이름 메리였어. 메리구나. 잘 부탁해, 메리. 응. 저기 이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응. 좋아, 그럼 동료도 늘었으니 다시 기운내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메리까지 나타났네요. 다툼의 화살. 저거 장작빼기 아니야? 저 여성? 근데 메리가 여쪽에서 왔는데? 대체 어느 쪽인지 올바른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 나랑 이브한테도 장미꽃이 있었다는 거는 혹시 메리 너도 장미꽃 가지고 있니?
응, 가지고 있어. 노란색 장미. 어머, 정말이네. 두 사람 제대로 챙겨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 누군가에 건네주는 건 위험하니까. 그리고 와, 이브가 가진 장미 꽃은 빨간색이구나. 내 장미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좋아하지만 분홍색도 좋아. 그리고 파란색도. 사람 말을 하면 들으렴. 좀 들어라 이 자식아. 질투의 심한 꽃. 아, 여기는 오토세이브구나. 저기 위는. 일단 왼쪽에 있는 집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어, 토끼야. 붉은색의 눈. 정말 이 그림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왜 이렇게 꺼림칙한 거야? 어? 그런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어디 와서 귀엽다는 거야? 그런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모르겠다니. 뭐 어때. 그런 것보다 이런 기분 나쁜 곳에 빨리 나가자. 이 방은 왠지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정말 진정이 안 돼. 정말 그거 아니니? 토끼 장식품이 있다. 어, 뭐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본데? 어, 저기 책이 있어. 마음 붕괴. 정신이 일정 수준에 피폐해지면 조만간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 마지막에는 부서지고 말겠지. 그리고 번거로운 것은 자신이 부서져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거였어. 어이! 누가 자살했는데요? 화편 중에 무언가 빛나고 있어. 보라색 열쇠를 얻었어. 보라색 열쇠 깎아. 감사합니다. 세이프. 어. 그림 안에 무언가 소리가 난다. 뭐야 이 소리?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뭔가 튀어나왔어. 위험해. 모두 그림에 떨어져. 이거 위험해. 아. 두 사람 다 괜찮니? 아, 깜짝이야. 이거 다시 떼었고? 괜찮아.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이거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겠는걸? 부순다거나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이 크기면. 어쩌지? 있지, 이브. 아까 있던 방에 열쇠를 주었지? 그 열쇠로 저기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저 방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 몰라. 저기 보고 와도 괜찮지? 하지만 둘이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렇지, 이브?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 뭐, 왜? 금방 오고 오면 되는 괜찮다니까. 다른 방법도 안 떠오르는데. 확실히 그 말대로네. 따로 행동하는 건 별로 안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돌아와야 했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응, 알겠어. 그럼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브랑 메리랑 가네요. 보라색 열쇠를 사용해서. 어떤 창고인데 여기? 쓰다만 물건이 잔뜩 있다. 뭔지 모를 물건의 대생이 있다. 여러 그림 도구들이 들어있다.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아! 상자 안에 팔레트 나이프가 들어있었다. 이걸 저 뾰족한 걸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될 리가 없잖아. 이거 참 농담도 안 통한다니까. 그래도 이건 가져가 볼까? 혹시 모를까 말이야. 노란색에 띠는 도화지가 들어있다. 오래 사용된 낡은 붓이 들어있다. 별로 도움에 될 만한 건 없네. 일단 계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뭐야, 왜 깜빡이야? 뭐야? 깜짝 놀랐네. 뭐지? 계리가 있는 곳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오케이. 어라, 문이. 너 언제 막아놨니? 어째서? 그 석상에 저기 있는 거야. 아까 벽쪽에 있었지. 치우자, 이브. 자, 하나, 둘, 셋! 안 되겠어. 전혀 안 움직여. 이브, 어떻게 하지? 나갈 수가 없게 됐어. 어떡하지? 뭐, 여기밖에 갈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 하자, 이브.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는 걸. 갑자기. 이브, 내가 즐거웠으면 하니까. 어른이 없는 즐거운 세계로.
어른이 없는 즐거운 세계. 떨어지는 별. 피에로. 하, 코 튀어나오는 거 봐. 어? 떨어졌네? 어? 다행이다. 다시 붙였어. 그네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다. 같이 가자. 친구들과 함께 갈 거야. 이건 뭐지? 세이브. 6. 게리가 뭐하고 있을까? 두고 온 것처럼 됐는데. 이제 게리 시점이 됐네? 늦는데? 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브! 메리! 들으면 대답해! 안 되겠네. 아, 역시, 두 명 보낸 게 아니었는데. 어쩌지? 저 방을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말이야. 이제 게리의 시점이 됐네요. 7? 혹시 모르니까. 조샤. 붉은색의 눈. 몇 번을 봐도 이거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음의 붕괴. 정신의 일정을 중에 피해야 하면 조만간에 황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서지 말거나 부끄러운 것이 부서질 때마다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타로 유형이. 무섭다. 방법은 없는데? 뭘 했다 했다. 기분 나쁨, 꺼림칙한 그런 것들이 있다. 몇 번을 봐도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는. 눈에 띄는 게 없네. 어라, 이 책장. 오! 어머, 움직이네? 왜 아까 눈치 못 짓지? 뭐 됐어, 어제 빠져나올 수 있겠지? 세이브. 바닥에 이상한 모양이 들어가 있다. 이건 뭐지? 천장에 줄이 내려와 있다. 아무것도 있다 하지 말자. 출구가 없어. 이유도 없어. 뭐지? 당겨봅시다. 아! 이젠 싫어 이런 곳. 오! 거짓말 싫어! 불 끄는 거 스치였단 거야? 됐다. 휴. 내려온다. 됐까? 야, 어떻게 된 게 나 꽝만 다쳤냐? 세이브. 이러고 이제 이브한테 건네주면 되죠. 이브, 저기 봐, 다리가 생겼어. 지나가도 되는 거야? 괜찮대도? 미안해. 아유, 소리 봐. 이거는 뭐지? 가져갈 순 없나 본데? 뭐야? 있잖아, 이브. 뭐 좀 물어봐도 돼? 게리는 이브의 아빠야? 아니야. 그럼 아빠는 따로 계신 거구나? 그런가? 이브 엄마랑 상냥하셔? 응. 좋겠다. 빨리 아빠랑 엄마 만나고 싶지? 나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이브 있잖아. 혹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게 두 사람 뿐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런 상황에 처음에 이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난 좀 궁금했을 뿐이야. 이제 됐어. 빨리 가자. 별과 땡땡이? 땡땡. 별 하나 참 예쁘지? 위에 하얀 알맹이 한가득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밖으로 나가면 전부 몇 개가 있는지 같이 세어보자. 이제 여기서도 있긴 하네요. 문의 파수꾼. 거울이 글자가 떠올랐다. 그림 제목을 대답하세요. 정답에 맞추면 문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틀리면 어떻게 돼? 메리와 상담. 그림의 제목이래. 재밌어 보인다. 해보자. 아쉽네요. 그 그림을 알아야 제가 뭐 하든 가지고. 염려. 하늘의 실. 들어갈 수
있네요? 왜 색이 없어? 팔레트에 붓이 떠 있다. 누군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그리고 있다. 바닥이 안 보여. 고자질. 가죽과 땡땡. 낚시꾼. 아무도 없는데? 염작 한 몸에 두 마리. 그림이 이어져 있어. 재밌네. 재밌네. 여기도 갈 수 있나? 잠겨 있다. 자, 한번 그래 맞춰 봅시다 그러면. 도전. 그럼 하늘의 실. 정답. 맞췄어. 대단해 이브. 다음 그림은 또 있어? 이 그림의 제목 뭐야 이거? 초록색의 밤하늘. 아! 아야! 이거 틀렸네. 저런 게 있었나? 아, 여기 아래로 가는 데가 있었군요! 바짝 마른 땡땡이 생물.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저 그림 뭐지? 여기 게리랑 갈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게리는 아직 이동할 순 없고. 뭐지? 저 녹색 뭐였는데? 확률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도전. 녹색의 밤. 어, 맞췄다. 와, 이브가 이겼어. 약대로 문 열겠습니다. 오, 역시 뽀록. 세이브는 6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커다란 종이가 말려있다. 안에 그림이 있네. 어라, 이거 무슨 그림이지? 어쩌지, 이거 가지고 갈까? 가지고 갑시다. 안에 책대도 있네요. 어떤 소녀의 말로 어떤 곳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소녀는 미아가 됐고 어둑어둑한 미술관 안에 찾아봤지만 부모님은 출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불안해하고 외롭고 배고팠고 목이 마르고 굴러다치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소녀가 쓰러져 있는 사파로 끝이 났다. 2분대 거의? 게르테나의 작품들. 상. 게르테나의 그린 그림이 알파벳으로 실려있다. L. 붉은 여신. G. J. 저걸. 이런 것도 나중에 쓸만한가?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은 여기에 써야 되나봐요. 있지, 방금 주었던 이상한 그림. 이 뱀에 그려진 거랑 비슷하지 않아? 이쪽이 실패한 그림인 건가? 그래, 바꿔보자. 바꾸려고? 이 뱀이랑? 어느 거를? 기본적인 거는 배를 바꾸는 게 제일 맞겠죠. 뭔가 삼키고 있는 것 같네. 바꾼 그러면 방해되니까 여기다 둘게. 그리고 뭔가 삼킨 것처럼 되어 있다. 원래대로? 꼬리. 이걸로 됐어? 뭐가 없나? 바꿔두고. 배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도 똑같네요. 바뀐 게 없어, 여기도. 저거는 아까 전에 그건데?
2부 쪽에서 갖고 오는 건데? 근데 2부 쪽에서 저거 갖고 올 수가 있나? 요거거든? 어. 아, 맞다. 됐다. 그래, 이게 있었어. 안녕, 캐디. 나 혼자서 외로워. 그러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줘. 거리직한 인형이네. 있잖아, 왜 같이 데려가주지 않는 거야? 왜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아, 이거 무서워서. 있지, 놀자. 여기 재밌는 것이 잔뜩 있어. 내 친구들과 엄청 많아. 소개해 줄게. 영원히 여기 있어. 세이브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 진짜 어디까지 추첨을 쓰냐? 정말 적당히 해. 내 상대를 해줄 여유가 없단 말이야. 밀어낸다. 이런 건 영화에 좋지 않아. 데려가줘. 뭘까, 이 공 같은 거. 정체불명의 구슬을 찾았습니다. 뭐지? 어머, 사라져버렸네? 뭐야, 잡은 거 아니었어? 심층. 여기는, 어? 아, 여기 있네. 염작 한 마리, 두 마리. 어떻게 봐도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뱀의 배 안에 뭔가 들어있어. 뭐야? 응? 뭔가 맥박이 뛰고 움직인다. 하트유리를 얻었습니다. 조용물이지? 어, 저, 오우씨. 죽는 줄 알았네. 어, 뭐야, 이건? 막힌 심장. 아까 죽은 거를 여기다 두면 되겠죠? 오! 어, 열렸어. 세이브 하고 계속 당신에 따라갈게. 우리 집은 바로 근처야. 뭐야 이 커다란 곳. 7가지의 색채 물감 구슬을 모아라. 그러면 길이 열릴지도. 물감 구슬? 아까 사라진 공을 말하는 건가? 아, 저거 말하는 거구나. 아, 여기 있네, 녹색의 마비. 아, 어쩐지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저걸리 안에 목소리가 들린다. 내 생일이 언제죠? 그 아니야! 아! 아, 저거 서커스 아까 이브한테 이브 알고 있죠? 이 서커스 정보? 아마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J U223 6223 623 6223 정답이야. 오! 파란 구슬 낚싯바늘. 뭘까 이건? 그림 안에 뭔가 삐져나와 있는데? 어, 혹시 이거 낚싯바늘인가? 일단은 만지지는 맙시다. 왜 이런 곳에 우산이 있는 거지? 어때, 챙겨두자. 여차하면 무게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우산. 서적을 가져가지 마세요. 서적을 가져가지 말라고. 깨달음. 색채극이. 색채극에 적혀있다. 어렵네요. 음? 뭐야. 물감을 얻었네요. 미지보다 더한 공포는 없다. 아하. 저기는 어떻게 가지? 우산에 주려면은? 아! 얘한테 이게 우산에 넘기게 되는 건가? 오! 오! 우산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영문에 모를 일들만 생기는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브한테 가면 되겠죠? 오! 우산! 있지, 이브, 이거 봐. 뭐가 낚였어. 어, 뭐야, 선물을 주네. 낚시꾼은 놓아둔 우산이 있다.
빨간색 우산 얻었습니다. 얘한테 주면 되겠죠 이제? 우산 잃을 여인. 우산이라면? 우산을 그랑 앞에 걸었습니다. 오, 비가 오네요? 아, 방 안에 비가 와. 받침대가 되어주려는 듯했어. 고마워. 회전. 어라, 이 그림 돌아가는데? 돌려보자. 돌린 거야? 이렇게인가? 우선 얻었어. 계속 할 수가 있나? 그죠? 어, 돌릴 수 있어. 이거 맞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오, 사라졌어. 좋았어. 이걸로 서고 있는 가시도 빠져나오면서, 어, 나도 빨리. 이렇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고. 아, 이런 식이구나. 세이브, 일단. 고통이 조금 따라야 된다. 그럼 일단 2부부터 플레이를 합시다. 어, 저기 봐, 2부. 계단이 있어. 저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동경. 이거 방해돼. 뭐, 안 되나요? 어, 사라졌다. 분홍? 엿듣기. 게르테나의 작품, 화합. 게르테나의 그림 그림이 알파벳 순서 실려졌다. 좋은 정보도 있을 거야. 시갈의 정신. 시갈의 정신 말고 매달린 남자 26219 메리 땡땡윤 게르테나의 손을 거친 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지가 설정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 있는 소녀지만 물론 그녀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다. 어? 소개문에 적힌 반대쪽 빈 공간에 본 적 없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 있다. 어째서? 어, 그럴리가, 이건, 메리? 왜 메리가 여기 있어? 실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럼 지금 이분랑 같이 있는 거 설마?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어. 진짜, 너 이부가 좀 위험한데? 앞으로 두 개. 물감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어, 뭐야. 잠시만. 세이브. 보물찾기 직업지. 나도 보물 찾았어. 나 조사해볼까? 어! 빨간색. 나 안 들어갈래 저기. 세이브? 하나 남았거든. 어, 문이 열려 있어. 아, 이게 거기잖아. 이걸 여기 다 모았어. 어? 거짓말, 안 열리잖아. 대체 왜? 또 보물찾기 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뭐? 뭐야? 이번에 또 뭔데? 뭔가 위험해 보여. 열쇠를 찾아 이 방에 나가야 돼.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찾았다 열쇠! 도망쳐! 아, 이제 싫어. 뭐야, 저 방은. 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데.
우는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보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 있을 텐데 몰라. 빨리 합류해. 야, 너 운 좋게 찾았네요. 7개의 색채가 모였다. 이걸로 한 건 해결. 계단인가?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걸까? 거기서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어쩌지? 앞으로 간다. 역시 가보자. 머뭇거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걸. 부탁이니까 무사히 해. 뭐야? 메리? 해. 서둘러야 해. 고자질. 얘도 세이브를 한번 해봅시다. 빨리 치워야 해. 빨리 치워야 한다고. 메리? 이브! 이브 도와줘. 빨리 이걸 치우자. 아래로 분명 수출가 있을 테니까. 방해하는 거야. 빨리 치워야 한다니까? 어떻게 치워요? 미는 데를 그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키가 발견됐어. 위에 뭔가 있다. 갈색 열쇠를 얻었습니다. 한상? 무지개 소리 봐. 한상? 갈색 열쇠를 사용했다. 어? 이브.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저 석상을 추면 아래로 갈 수 있잖아. 있잖아. 왜 도망치는 거야? 이브! 잠깐, 뭐 하는 거야, 메리? 시끄러워, 얌전히 거기 기다리길 그랬어. 역시. 메리, 역시 넌. 이거 나! 꺅! 윽! 이브, 괜찮니? 늦어서 미안해. 게리. 이브?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야.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 우리를 쫓아왔던 그림 속의 여인과 같은 부류인 것 같아.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방금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불쌍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메리 꼼짝하지 않는데. 이거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 조화잖아. 아, 이걸 치우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거 치우면 아래로 갈 수 있을 거야. 이거 물러서. 하, 여기 와서 얘네들이 얼마나 미뤄댔는지. 뭐 됐어. 그럼 가자. 오, 뭐야. 어? 나 맞으면 죽는 줄 알았어. 어? 거의 동화처럼. 8. 어려움, 보물 있음, 간단, 아무것도 없음. 보물? 어? 뭔가 놓여져있다.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보물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잠깐만,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니? 앗! 다이아몬드가 깨져버렸다. 어? 아, 저기 그게 진짜 아닐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이야. 어딘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가자 이브. 아, 게리가 내 다이아몬드 부숴버렸어. 뭔가 붙어있어. 뭐야 이거? 이거는 이 장소의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려나? 와, 엄청 크네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잠깐 신경 쓰는 곳을 조사해볼까? 한가운데 에이드 호르츠 에어리어. 그리고 이런 데 열고 꽃밭 호수 에이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세이브 한번 더 해주고 우리가 갈 곳은 일단 중앙부터 가봅시다. 어?
게리랑 이브가 있어 여기에. 여기에 메리도 있어. 그 괴상하게 생긴 애도 있고. 장난감 열쇠는 장난감 상자에 넣어둘 것. 장난감 상자?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건가? 장난감 상자 찾게 되면 겸사겸사 찾아볼까? 뭐야? 건너편에 무언가 소리가 났다. 잠겨있다. 여기에 소리가 났죠? 오, 뭐야? 창문은 이제 바꿔볼 수가 없다. 빨간 과일이 같아 보이는 게 있다.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상자 같은 게 있는데? 물통에 가져갈 수 있는 상자. 가져간다. 이게 물통이었어? 눈을 뜨려면 일광욕을 하는 게 좋다. 뭐야? 이브, 게리, 어디에 있어? 자, 이거 나 죽겠는데. 방금 그거 설마? 그애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이거 뭐야? 열쇠 구멍은 없어. 이분의 열쇠가 따라한 것을 열 듯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하긴. 잠시만, 그 전에 아래로 가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길이 거칠게 칠해져 있다.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거운 부분을 걸을 수 없는 듯하네. 여기 호수인가요? 연못이 있다. 물을 만진다. 물이 뜨듯 미지근하다. 수면에 가만히 바라본다. 이보 멍하니 있다간 그대로 연못에 빠져 있지 않게 조심하렴. 장미를 줄기에 물속에 넣어본다. 아! 장미가 시들었다. 새를 본다. 목이 긴 새가, 아니 목이 긴 오리가 헤엄치고 있다.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거기가 가까울 것 같은데. 물통에 물을 담는다. 물을 담았네요. 칠하면? 아 진짜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아 방법은 아니네 아쉽게도. 물을 담을 수는 있다. 물을 담고? 아까 아래쪽에 살짝 보니까 왜 여기 꽃만 시들어있지? 너 한번 물 줘볼게요. 꽃에 뭔가 들어있어. 작은 거울을 얻었다. 거울? 거울이라. 거울은 어디에 쓰는 거야? 여기에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거울 어디다 써요? 오리한테 비춰볼까? 오리한테 뭐 그거는 그거는 없네. 이건 뭘까? 다람쥐 도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해서 다람쥐가 보이기도 한. 다람쥐겠죠? 여기도 뭐가 있다. 지도구나. 맨 왼쪽을 아직 안 가봤네 생각하니까. 애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얘는 지금 나비공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 정말 나비가 날아다닐 뿐인 건가요? 거울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대체? 뭐야? 햇빛이 닿아서 따뜻하다. 거울을 본다. 아니 저기 한 번쯤 저렇게 커다란 음식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싶은 적이 있지 않? 있지 당근. 내가 이부 정도 나이 때는 그림책에 나온 커다란 케이크가 너무 부러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바다가 먹거나 주스에 된 바다에 뛰어나 수영하고 싶었거든.
너도? 거울의 문으로 향하게 한다. 작은 거울의 문 쪽을 향하게 했다. 오! 그렇구나.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네. 대단한걸? 잠시 세이브 좀? 뭐야? 이 퍼즐을 풀 수 있을까? 틀리면 그걸로 끝이야. 에? 나니? 뭔데? 어? 말, 버섯, 체리, 햇빛, 버섯, 체리, 햇빛, 물고기. 아까 내가 봤던 것들을 보는 거구나. 잠시만, 근데 뭐야. 나비는 맨 끝이니까. 아! 아! 말, 버섯, 버섯, 체리, 햇빛, 물고기. 저 뭐지? 저 발... 말, 버섯, 체리, 햇빛, 물고기. 어, 위에 있었구나, 저희가. 나비. 어? 말, 버섯, 체리? 이게 내가 왔던 데를 계속 하나씩 오는 거구나. 어디까지야? 체리, 햇빛, 물고기, 별이, 용, 느낌표. 저 발자국 여기고 나머지 이제 여기. 오! 뭔가 떨어져 있다. 분홍색 크레용을 얻었다. 아, 뭔가 있네. 왜 처음엔 몰랐지? 지나가요. 이제 여기다가 칠하면 되겠지? 크레용을 사용한다. 크레용으로 덧칠하는 것 생각보다 피곤하네. 완성! 지면에 색칠하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장난감 상자. 만약에 있다면 여기밖에 없을 거야. 오, 뭐야. 장난감 상자. 이게 장난감 상자? 꽤 크기가 크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안에 장난감 열쇠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걸까? 헉! 가보는 게 어때? 오! 아이고. 메리가 밀쳤어. 이브! 이브! 이거 부탁이야. 눈 좀 떠봐. 개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브! 어, 다행이다. 괜찮니? 아, 아픈 곳은 없고? 어? 빨간 장미꽃이 없어. 떨어질 때 손에서 놓쳤구나. 그래도 이 방 어딘가 있을 거야. 어서 찾아내자. 여기가 장난감? 메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놨나 보는데. 난 왜 이렇게 무섭지? 어, 여기 키가 있다. 장난감 열쇠를 획득하였다. 어? 뭐라고? 나한테 선물을? 어? 와, 예쁘다.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저거 설마. 야, 마, 그거 내 꽃이잖아! 메리! 어라? 이브랑 게리잖아. 찾던 거 발견했어? 무엇보다 이것 봐. 얘가 줬어. 예쁘지? 메리, 그거, 그 장미는. 어? 아, 이거 설마 이브 거야? 어쩐지 어디선가 본 적 있다 했지. 메리, 부탁이야. 이거 이브한테 돌려줘. 어떻게 할까? 이브, 돌려받길 원해? 돌려받고 싶어. 그렇네, 그럼. 게리랑 가진 장미랑 바꿀래? 어? 게리의 장미꽃은 파란색이지. 난 빨간색도 좋지만 파란색을 더 좋아하거든. 봐! 그래서 이 아이도 파란색이야. 귀엽지? 그래서 어떻게 할래? 바꿀 거야? 게리.
아니, 마주 본다. 그럼 볼 말할래, 리브?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나한테 맡기렴. 알겠어. 내 장미랑 이브의 장미로 바꿀게. 정말? 그래도 돼? 그래. 헤이, 신난다. 색이 참 예쁘네. 아하하. 와, 걔리 개멋있다. 자, 소중히 여겨야 해. 미안해. 아, 왜 사과하는 거니? 이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알았지?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고. 장미라면 봐. 지금부터 메리를 잡아서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힘내자.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와, 걔 되게 멋있어. 근데 왜 어두워져? 뭐야, 얘방 안에 분위기가. 뭐야, 애들이. 어서 이거 출구를 찾아. 출구 여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걔, 걔리 괜찮나? 이브 있잖아. 미안하지만 먼저 가줄래? 나, 저기 미안해.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좋을지. 어쩌면 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싶진 않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렴. 캐리. 싫어. 안 돼, 그만 찢어! 안 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아, 됐어, 이걸로 나는. 캐리 거 빨리 훔쳐 모아, 빨리! 캐리. 캐리, 네가 자고 있다. 캐리야, 잠시만 기다려. 어디 캐리 어떻게 해? 쟤 지금 장난감 열쇠. 메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어서오세요. 얼라리? 다시 박물관으로 왔는데? 아니, 전시회로 왔는데? 메리는 여기 있을 거야. 땡땡이 세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여기서 보낸 시간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뛰쳐나올 텐가요? 애자가 사라지고 있다. 조금만 더 상태를 지켜본다. 외톨이 이브. 어? 잠시만! 여기서 이제 엔딩이 갈리는구나. 그러면 뛰어든다. 나 이거 너무 찝찝한데, 이거. 돌아왔는데, 잠시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어. 원래 그 상태야. 있지,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정말, 메리, 참. 벌써 저녁밥 얘기니? 키치 안 배고픈걸. 아! 어서와. 찾았다, 이브. 엄마, 이브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랑 이브랑 같이 둘러보고 싶었는데. 뭐, 괜찮잖아. 이브도 혼자서 조용히 둘러보고 싶은 걸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브? 글쎄, 이제 슬슬 돌아갈까? 메리가 배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도 목마르니까 하고 카페나 들렀다 갈까? 와, 카페. 이브 카페 간대. 뭐가 있는지 기대된다. 그럼 갈까? 응? 어? 게르테나전? 재밌었지? 그래, 이브랑 메리한테도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응, 엄청 좋았어. 그렇지, 이브? 주머니에 라이터가 들어있어. 뭐야, 이브 그게 뭐야? 라이터? 그럼 안 돼.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나중에 내가 버려줄게. 있잖아, 이브. 돌아가면 뭐라고 놀까? 후, 생각만 해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이브. 게리! 언제까지고 함께. 메리하고 이브랑 같이?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라이터를 사용합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어. 18. 이브, 뭐 하는 거야? 왜,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 거야? 여긴 안 돼, 안 된다고 부탁해, 빨리 나가. 빨리. 어서 빨리. 나가란 말이야! 메리. 그래, 뺀다, 찢는다, 불 태운다. 안 돼, 그만둬. 아, 싫어. 너무 좀 잔인하게 죽였나? 메리 타고 남은 종이처럼 보이는 것과 팔레트 나이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뛰어들어! 이브. 게리 왔어! 이브, 정말 찾았잖니. 혼자서 멋대로 가버리고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잖아. 정말 걱정했다니까. 응, 그렇고 이브, 휴거처럼 보이는 걸 찾았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같이 가자. 여기서도 갈리네? 게리와 함께 간다. 역시 이브는 착하구나. 자, 그럼 같이 가자. 오히려 여기로 같이 안 들어가네? 외톨이, 이브, 정말 이제 찾았니? 혼자로 멋대로 가버리고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잖아. 에휴, 정말 걱정했다니까. 그럼 그렇고 이브, 출구처럼 보이는 걸 찾았어. 이쪽이야, 저쪽이야. 같이 가자. 싫어. 왜 그런가? 뭐처럼 나가 있긴 있는지 모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할 건데? 자, 가자, 이리, 이브. 이브! 이브 뛰어들었네, 그냥. 돌아왔어. 응? 뭘 하고 있는지 기억나지가 않아. 다시 돌아왔다. 늘 똑같아. 이 친초상. 잠이 든 남자가 그려져 있다. 이브, 여기 있었구나. 찾았잖니. 역시 같이 돌아보지 않을래? 모처럼 다 같이 왔으니까.
엄마도 이브랑 같이 돌아보고 싶다면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이브, 빨리 오렴. 안 돼. 이친 초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브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와,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추억의 게임을 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엔딩은 아쉽게도 다 못 봤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